의사진행 발언 2분 신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장님과 관련, 위원장님과 관련된 내용이라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더 안 드리겠습니다. 안 하실래요? 할 거예요. 질문 안 하실 거면 자꾸 협박하지 마세요. 질문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뭐 뉴진스 사생팬인 것 같은데 뭐 가서 사진 찍고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알았어요. 시간 보내. 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사진 찍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해요. 왜 이해해요? 가만히 계세요. 이해하는데 어떻게 뉴진스가 있는 그 방을 따로 가서 만나고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위원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위원회가 진행 중이라니요. 어떻게 거길 가서 그 따로 수석실에 있는 한의를 따로 만나고 오실 수가 있냐고요? 세우고요. 제가 이 시간에 만났다는 거는 어떻게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가셨다 오셔서 만나고 오셨잖아요. 안 만나셨어요? 아니요. 안 만나셨냐고요? 아니요. 만날 수 있죠. 만나셨냐고 근데... 안 만나셨냐고 묻잖아요. 아 그게 아니에요. 쟁점 바꾸지 마세요. 위원장께서 지금 저거 끄세요. 끄세요. 쟁점 바꾸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만나 가만히 계세요. 아닙니다. 정말. 네, 해보세요. 아니, 제가 이거 진행하지 않고 뉴진스 만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 네. 아니, 만나고 안 만나고는 하나의 쟁점.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두 번째.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게 놔두십시오. 거짓말하게 놔두세요. 아니 제가 만났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문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2시 이후에 만났다는 거죠.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상임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걸 왜 취조하듯이 하죠? 거꾸로 증거를 대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 거짓말을 해도 무슨 특권의식이요? 그래서요. 어디 가서 아니 자 증인 아닙니다. 아니 가만 계세요. 아니 이거 별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요. 아니 중요한 핵심은 아까 뭐였습니까? 상임위 진행을 안 하고 가서 만났다 이렇게 말하셨죠? 그거 증명해 보세요. 그거 증명해 보세요. 아니 제가 예 책임지세요. 제가 상임위를 방기하고 만났다는 말 책임지세요. 확인하신 거죠? 제가 상임위 진행 안 하고 만났다고. 아 그때 아닙니다. 그때 위원장실에 있었습니다. 그 뭐 또 갑자기 말을 바꿔요. 왜 말이 바뀌어요? 시간 있죠? 본인이 확인하세요.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게 뭔 말이야? 누가 2시 반에 들어가요? 저 수석실에 안 갔어요, 거기. 그게 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 제보가 틀렸어요. 아니 지금 왜 그렇게 아니 제가 왜 제 사생활에 대해서 아니 저기 어디 아니에요 이윤기 위원님 아니 아직 거짓말을 아우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런 증인이
그게 아니죠. 상임위를 진행하지 않고 만났다 이거 아닙니까? 아유 저렇게 말을 바꾸고 이게 말이 됩니까? 상임위 중간에 나가서 만났다고 지금 난리 친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 확인해 주고 그냥 쉬어버리세요. 네. 이게 말 됩니까 지금? 아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서 대목 되지도 않는 사실과 다른 제보를 받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경고하겠습니다. 이거는 회의 방해이며 그리고 거짓의 사실로 위원장을 모독한 겁니다. 예, 저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방기하고 살짝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문제 제기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특권 특혜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만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거 구차스러워서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콜을 받고 간 것뿐입니다. 그걸 왜 밝혀야 됩니까? 그거 궁금한 건 개인적으로 궁금하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